아이, 내가 내 변덕에 져가지고 갈색머리와 붙임머리를 했어. 아무튼 오늘 로션을 발라주는 건데 오늘은 코 위주를 열심히 발라줘. 왜냐면 내가 요즘에 화장이 코 부분이 뜨는 거에 대해서 아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 선크림을 발라줘.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선크림이잖아. 이런 선크림을 왜 좋아하냐면 파운데이션 바르면 아무래도 커버력이 좋긴 한데 화장한 그 텁텁한 가면 같은 느낌 있잖아. 근데 이 선크림 같은 건 그런 게 덜해. 근데 확실히 커버력 좋은 건 역시 파운데이션이야. 그 다음 이 삼색 컨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짠, 세 가지 컬러가 있어. 난 제일 밝은 색상으로 눈 밑 부터 엄청 밝혀줄 거야. 여기를 제일 먼저 밝힌 이유는 얼굴의 그 중앙이 확 쏟아보여. 입체감이 산다고 해야 되나? 그 다음 컨실러로 코 옆부분을 있잖아.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열심히 가려주면 화장이 더 예뻐 보여. 그 다음 아까 이렇게 올려놨던 데를 시간차를 두고 쓸어줘. 짠! 이 파우더 이용해서 팔자 부분, 코 부분, 눈 부분 해서 골고루 펴발라줍니다. 그 다음 이 쉐딩 섀도우를 이용해서 오늘 섀도우 처리는 그렇게 많이 깊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눈에 흔적이 있다라는 느낌만 줄 거야. 평상시에는 더 넓게 진하게 바르는데 오늘은 그냥 눈꼬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장만 한다. 그냥 흔적만 있다라는 느낌으로. 그 다음에 이 애교살 브러쉬로 아까 썼던 쉐딩 섀도우 이용해가지고 애교살을 두껍게 밑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내 애교살 라인에서 그림자만 준다는 느낌으로. 왜냐면 이 애교살을 두껍게 그리잖아? 그럼 화장이 진짜 너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예쁘게 과해지는 느낌이야. 그리고 똑같은 컬러로 뒤트임을 이렇게 해줘. 이 색을 이용해가지고 밑트임을 해줄 거야. 이 밑트임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큰 거 알지? 이걸 찍었을 때 사진도 정말 잘 나오고 뭔가 사람 눈이 엄청 커지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, 이게. 그래서 엄청 자주 한단다. 같은 컬러로 이렇게 뒤트임도 해주고 오른쪽 눈도 해줄게.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같은 컬러로 연장이 됐지, 눈이. 그리고 쌍꺼풀도 약간만 연장시켜주고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은 그랬잖아. 그냥 그 위에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돼. 그리고 이렇게 점막도 열심히 칠해주고. 난 요즘에 점막 꼼꼼하게 채우는 게 좋더라. 이 카이뷰러로 내가 약간 꿀팁이 있어. 요즘에 장마철이기도 하고 여름에 조금 습습하잖아.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서 하면은 속눈썹이 정말 갑자기 확 올라가. 속눈썹 고데기 쓴 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. 내 입바람을 위로 이렇게 불어주면 돼. 짠. 그 다음 오늘도 역시 이 쪽집게 이용해가지고 속눈썹 먼저 이렇게 칠하고 이 쪽집게로 이렇게 위를 향해서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두세 가닥씩 이렇게 모아서 찝어주면 정말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속눈썹이 되거든. 이거 약간 보여주기가 어렵네.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찝어주면 속눈썹 뽑고 있는 거 절대 아니고 속눈썹을 위로 이렇게 마스카라 붙여서 찝어주는 거야.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요즘에 정말 내가 자주 하고 있어. 저번에도 했듯이 정말 만화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. 반대쪽도 열심히 찝어줘서 점막 채우기 진짜 저는 필수입니다. 짠! 봐봐, 눈이 진짜 커졌지? 그 다음에는 이 아이라이너로 밑트임을 살짝 더 해준 다음 중간 점검을 합니다. 정말 2D 같은 눈 표현이 되거든. 밑에 언더도 해줄 건데요. 이렇게 마스카라부터 빨리 해주고 머리도 넘기고 그 다음 쪽집게로 이렇게 밑으로 해줄 건데 왼쪽 오른쪽을 잘 봐. 차이 나지? 그다음 똑같이 오른쪽 눈도 해줍니다. 짠, 정말 눈이 3배, 4배 커졌습니다. 그리고 페이크 언더래쉬를 이렇게 얇게 두 가닥씩 이렇게 그려줘요. 교차를 해서 이렇게. 그러면 그나마 자연스러운 페이크 언더래쉬가 됩니다. 짠, 정말 눈이 커졌다. 그다음 코가 지워져서 컨실러로 다시 칠해주고 있는 모습. 그 다음 이 누디한 립 컬러로 입술 바깥부터 시작해서 입술 중앙을 이렇게 칠해주면 오버립 완성입니다. 그 다음 같은 컬러로 다
칠해주면 짠. 그 다음 이 쉐딩을 이용해서 코를 오늘은 열심히 쉐딩을 할 거야. 코 위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거를 아래로 끌어서 내려와서 코 밑부분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게끔 쉐딩을 해서 코의 입체감을 줍니다. 그 다음 이 컬러로 밝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. 눈 위쪽도 이렇게 쓸어주면 입체적인 얼굴이 된다. 그 다음 이거 블러셔 새로 샀는데 색이 정말 예뻐. 약간 금발보다 흑발인 친구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흑발인 친구들 꼭 한번 사봐. 색이 딸기 우유에서 같고 정말 귀엽거든? 완전 강추함. 그 다음 이 컬러 저번에도 보여줬는데 이거는 핑크색 컬러야.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더 돌아. 갑자기 예쁜 중2샘. 그 다음 이 립글로즈를 이용해서 입술을 정말 촉촉하게 만들고. 아니 나 봐봐, 나 손 너무 떨지? 근데 오해하지 말아줘,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. 그 다음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내가 속눈썹을 이렇게 끝쪽에만 붙이는데 이 귀여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. 짠. 그리고 눈도 엄청 길어 보이는 느낌이야.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고 짠. 와우, 눈이 정말 반짝반짝해졌다.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도 칠하고 짜잔. 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이야 지금. 막 거울 보고 윙크도 하잖아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얘를 발라주면 코도 좀 더 해지고 끝입니다. 오늘 메이크업 끝!